오랜만에 하는 전화데이트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금지어 N년차 팬입니다.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살좀 빼세요. 다이어트 관련 질문 빼고 제가 다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예, 안녕하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가라오케는 언제 가실 겁니까? 재미없어요.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 고민이 있긴 한데요. 네, 고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저는 서산 사는 딱 20살 됐습니다. 서산 사는 20살. 예. 네. 아, 20살이 재방송을 봐요? 아, 네. 예, 제가 좀 역으로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재방송을 왜 보시죠? 제가 지금 알바 중인데 할 것도 없어서 아, 할게 방송 보고 없어서. 아, 할게 없는데 인방 말고 뭔가 다른 것도 있잖아요. 본인에게 도움되는. 그래도 이렇게 막몇 년째 패는 그렇게 한데 한형 약간 영상 보는 게좀 편해져가지고 아, 자주 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관성 같은 거네요. 네, 약간 자동적으로 틀고 일단 시작하지 하루를. 아,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요. 말씀하세요. 무슨 고민 있으신데요? 제가 그 알바를 해야 되는데 네. 학교랑 동업을 하면 뭘더 우선시 해야 되는지. 근데 사실 이런 질문은 본인이 이미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본인에게 크게 뭐 손해가 없지 않아요? 그죠? 예. 네, 근데 너무 이미 자아가 없는 질문이 아닌가. 네.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결과론적으로 얘기해서. 근데 제가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네, 알고 팩트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좀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나가네요. 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해가지고 나랑 대화하는 데 의미를 많이 두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전화하는 게 감사하긴 한데, 방송적으로는 전혀 뭐쓸게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없는 것 같은 건데? 재미없어요. 너무 재미없네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밥뭐 먹을까? 아, 반말하지 마시고. 반말하시면 전화 끊을게요. 야, 이거 하나 더 적을게. 예의 없는 거. 예, 예의를 좀 지킵시다. 엠지행동. 예의 없는 엠지행동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때도 사랑이면 난 그때도 사랑이면 난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아, 밖에 문 열었는데 노래 너무 크게 부른 거 아니야? 괜찮아요. 근데 전 롯데캐슬에서 그 노래 이제 고성방가해도 상관없는 세대라서 예, 오디션 다 보고 들어왔어요. 롯데캐슬에서 예, 이사할 때 입주자 대표분들 다 앉혀놓고 제가 한 소절 딱 불렀더니 당신은 언제 어느 순간에나 노래를 부르셔도 좋습니다. 다만 쿵쾅거리지 마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집에 들어온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아,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서운한 게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서운한 거요. 네. 예, 말씀해 주세요. 너무 시청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요. 네. 아, 예. 아, 그럴 수 있어요. 예, 말씀해 보세요. 너무 본인만 생각해가지고. 나만 생각한다. 네. 어떤 부분이 이기적인 거죠, 제가? 아, 이제 요즘 뭐 방송하는 것만 봐도 네. 기존 시청자들이 봐오던 컨텐츠들이 있는데 네.
본인이 싫다고 갑자기 확 안 해버리면 이제 너무 그게 좀 심한 게 아닌가. 아 근데 점점 솔직히 줄여가는 것도 아니고 개인 방송의 성격을 전혀 무시하시는 그런 태도에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저도 실망스럽습니다. 네 어떤 게요? 아 제가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왜요? 아 왜냐면 본인이 아니, 하고 싶어 싶으면 하면 안 되죠. 돈 버는 건데. 제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한테 저항 받을 수 있겠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근데 이게 돈 버는 일이잖아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맞춰줘야죠. 본인이 하기 싫다고 확 안 해보면 안 되죠. 점점 줄여가는 것도 아니고. 약발방이 싫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아, 그거는 네, 알겠는데. 저도 나이를 먹는데 네. 몇 살이시죠? 아, 저는 23살입니다. 아, 23살이 뭘 이해해요? 네? 아니, 동생 같아서 한마디 할게, 친구야. 아, 네. 아, 친구야, 너랑 나랑 지금 몇 살 차이냐? 15살 차이야. 나 올해로 윤석열 나이로 36이야. 아, 그건 괜찮아요. 근데 네. 내가 내일 모레 40인데 네. 그 인터넷상에서 그 이렇게 막 자꾸 싸우고 그 막 뭔가 내 정신을 깎아먹는 그 짓을 그만하고 싶어. 그거 하느니 나 이제 진짜 방송 접을 거야. 나. 아, 그걸 하느니 나 방송 접고 말겠어. 나 너무 힘들어. 네가 안 해봐서 그래. 토크온 들어가서 너가 한번 나처럼 행동해봐봐. 아니 맨날 그러니까 일부러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조곤조곤 얘기해도 되니까. 아니 그게 책임 없는 쾌락이라니까 진짜. 애들이 아니, 네. 그 토크온 한 애들이 대부분이 책임 없는 쾌락이에요. 그래가지고 얼굴 안 보이다 보니까 이제 익명성이 주어지다 보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고 막 말 함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들 자꾸 상대하면은 내 정신이 네. 깎이고 결국 나도 그들이랑 똑같은 괴물이 돼 있더라고요. 그건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이해했으면은 바로 전화 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할 말 아니 있어요. 할 말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면 다른 콘텐츠라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맨날 뭐 아, 알아요. 나도 진짜 콘텐츠의 부재에 대해 생각을 했는데 너무 질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코트에 대나무 숲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새롭게 콘텐츠 해보려고 했더니 제보가 하루에 한 명 들어오는데 어떡합니까? 그것도 무슨 친구들끼리 단톡방에서 무슨 메뉴 먹을까? 어 나는 쭈꾸미 먹고 싶은데 쭈꾸미 너무 매운데 아 그래도 쭈꾸미 먹자 아 난 쭈꾸미 싫은데 이걸로 대화하기에는 좀 뭔가 우슈랑 게임만 하니까 이게 좀 요즘 방송 보기 힘들어서 맞아요. 저도 근데 그거 콘텐츠의 부재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 노력해 볼게요. 그 부분은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전화 뭐 해주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저 대전 사는 25이요. 대전 사는 25살이세요? 네. 와, 이게 진짜 뭔가 희귀 생물 본 것 같아요. 희귀 포켓몬 발견했다. 코순이 전멸했는데 어떻게 코순이가 살아있지? 여자랑 전화 통화하는 것도 지금 몇 달 만인지 모르겠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아 절로 미소가 나오네요. 아, 제가 더 감사하죠. 그래요. 무슨 일 하세요? 저 알바 하고 있어요. 무슨 알바요? 편의점 알바. 편의점 알바 편순이에요? 네, 네. 최저 시급은 다 보장 받으십니까? 네. 만족스러워요? 그래도. 네, 만족스러워요. 알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군요. 네. 그럼 뭐든지 재밌을 텐데. 네, 맞아요. 남자친구는요? 남자친구 없어요. 왜요? 그러게요. 왜 없을까? 뭐예요? 그걸 지금 플러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본인이 남자친구 없는 이유에 대해서 왜 그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본인은 준비가 네. 됐고 본인은 그래도 좀 뭔가 그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직은 친구를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아직은 연애보다는 그냥 네. 친구들이랑 같이 술 노는 먹고 게 더, 놀고. 네. 그 친구들이 채워줄 수 없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아, 진짜 이거 아예 전혀 이해를 못하는구나. 아, 네. 좋겠어요. 외로움도 못 느끼고. 아, 저그 나이 때 외로워가지고 진짜 엄청 많이 만났거든요. 예. 네. 근데 뭐 언젠가는 그 시기가 온다고 봐요. 너무 조바심 갖지 말고. 별로 스스로도 조바심 안 갖고 있는 거 보니까 포기했거나 아니면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맞죠? 네. 이뻐요? 객관적으로? 보통 얼굴인 것 같은데요? 보통인 것 같아요. 네. 뭐, 편의점 하다 보면은 이게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한 달? 한달 동안 뭐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오는데 야간에 있다 보면 또 이제 또래 손님이 오다 보면은 이게 뭔가 관심을 표현하기도 하고 번호도 묻고 막 그런 일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래가지고 PC방 알바했을 때 되게 힘들었어요. 여자 또래 손님들이 자꾸 예 옆에 앉히는 바람에 예 근데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세요? 아직까지는 없네요. 보통은 아닌 것 같은데 본인 아까 외모 뭐 보통이라 그랬는데 보통 아닌 것 같은데요. 보통만 돼도 이게 모르겠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빼고는 남자가 훨씬 더 많아서 여자 품귀 현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조금 보통 외모만 있어도 남자들이 그냥 가만 냅두질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DM 같은 것도 오고 막 할아버지 그래요? 손님밖에 안 와가지고. 아, 할아버지 손님밖에 안 와요? 네네. 아, 그건 좀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저기 그 편의점 알바 열심히 하시고 돈좀 네네. 모아가지고 뭐 해외여행도 다니고 좀 견문을 좀 넓혀봐요. 네. 그래요. 방송 봐줘서 고맙고요. 네. 네. 그냥 전화한 거야, 그냥 심심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친 거 아니야? 나, 뭐야, 어디서 이렇게 코순이들이 오는 거지? 와, 채팅창에서 전혀 못 봤었는데, 아, 이 코순이가 있네, 여러분들. 요즘이랑 24살입니다. 저안 죽었네, 여러분들. 예, 아이, 반갑습니다. 네. 24. 아니, 목소리 되게 하이톤이시네. 네. 목소리가 약간 전화상으로 들어도 되게 특이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목소리가 약간 좀 컴플렉스이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약간 헬륨가스 마신 듯이 되게 하이톤이셔가지고 보통 이런 목소리 지니고 계시면은 약간 좀 왜소하신 분들이 많던데 키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160이요. 160이요? 네. 160이면 딱 그냥 보통 키 정도인 것 같은데. 네. 마르셨어요, 많이? 저요, 그냥 딱 50? 50? 네. 그래, 아까 24살이라고 하셨는데, 어디 사세요? 저 부산 삽니다. 부산이요. 사투리 전혀 안 네. 쓰시네. 부산에 뭐 고향이에요? 아니, 왜 내려가 계신 거예요? 일하느라고. 아, 부산으로 일하러 파견 네. 갔어요? 네. 무슨 일 하시는데요? 저요? 그냥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네. 아 요즘 의사 증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요? 저랑은 딱히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 노관심이에요? 네, 왜냐면 저희 병원에는 아직 타격이 없기 때문에. 아 부산 쪽은 그래도 네. 그래요 하는 일에 좀 만족스러워요? 아니요, 퇴사할 거예요. 왜요? 일이 안 맞아가지고. 혹시 그저 병원도 뭐 치위생사예요? 아니면은 약간 뭐 간호조무사? 당연히 채팅 나오는 것처럼 100% 조무사죠. 아 조무사. 네.
아니 근데 조무사면 조무사지 뭐 채팅 나온 거지. 되게 약간 너스레떨면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좀그 조무사에 대해서 약간 좀 피해 의식이 좀 있으시네. 아우, 당연히. 예. 네. 근데 그런 생각 가질 필요 없어요. 어떤 직업군이나 다그 직업군이 존재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고. 아, 그쵸. 저는 당연히 간호 조무사가 완전히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뭐 이제 그래요. 근데 뭐 일이 안 맞으신다고 하니까 다시 뭐 올라가셔야겠네요. 네, 맞아요. 부산에서 몇달 동안 있었어요? 이제 1년 됐습니다. 1년이면 꽤나 오래 계셨네. 뭘 느꼈어요? 1년 그쵸. 동안 부산에서 그렇게 자취하면서 간호조무사로 살면서 뭘 느꼈어요? 1년 동안? 1년 동안? 이게, 그래도 조무사들끼리도 또 이게 체험이 있더라고요. 아, 조무사들끼리도 약간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서열에 의해서 갈등과 그런 것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것들이 좀 아,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셨군요. 네. 그래요. 근데 뭐 그런 걸또 버티고 연차를 쌓아가는 것도 사회생활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맞긴 한데, 네. 안 되겠더라고요. 아, 본인은 버틸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이제 무슨 일 하시려고요? 저요?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고민을 좀 해봐요. 충분히 뭐든지 할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도 안 가시잖아요. 근데요? 예, 군대도 안 가시니까 시간적으로 더 여유가 있죠. 동나이 때 남자들보다는. 그건 예, 맞죠. 그러니까요. 충분히 고민해보시고, 또 모아놓은 돈 이렇게 막 흥청망청 쓰지 마시고요. 근데 저 옛날에 진짜 코트님이랑 사귀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과거형이니까 좀 뭔가 되게 불안하네요. 지금은 뭔가 저를 욕할 것 같은 느낌이라서. 아니, 왜냐면 제가 띠동갑이어서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코트님 40살이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 가짜는 그런 양양펀치 이제 저한테 안 먹혀요. 예전에는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뭐이 씨발려나? 하면서 바로 그냥 욕이나 후려갈겼겠지만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우, 마음이 약해지셨네요. 마음이 약해졌다기보다는 이제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제는 뭔가 그렇게 우악스러운 사람으로 살면은 사람들한테 뭔가 공감도 못 사고 나중엔 결국 스스로 외로워지더라고요. 저 바로 그냥 욕 갈겨주실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이제는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코트님, 진짜 목소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과거형으로라도 이렇게 좀 그래도 제가 10살이나 이제 남게 나이 차는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좀 사귀고 싶었다는 얘기. 아, 그 얘기가 되게 저를 살아있게 만드네요. 고맙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네, 그쪽도요. 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진짜 코순이 분들이 계시네. 완전 희귀 포켓몬인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어쩔 수 없어. 근데 제가 여자 목소리 두번 연속으로 듣다가 남자 목소리 딱 들리니까 거기서 뭔가 딱 실망감 딱 오는 거 어쩔 수 없어. 예. 네. 시청자분들이 반발이 좀 심한데, 그래도 저 전화가 연결이 됐으니까, 예, 말씀을 좀 해보시죠.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죠? 끊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을게요, 여러분들. 예. 저요, 금지연 어차구. 그럼 무슨 대화를 해? 여러분들 입장에선 근데 이제 전화 연결되면 약간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바로바로 안 이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 거우 청나동.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형님. 예. 형님 무엇이든 방송.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저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거나, 예. 그런 게 아, 있으시면 제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 방송을 정말
이것저것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요즘 인터넷 방송에 좀 이렇게 재미를 들이셔가지고 이 방송 저 방송 많이 보신다고요? 예예, 예, 이것저것 많이 보고 있는데요. 네네. 그 형님은 이제 그 혹시 방향성에 대해서 네 어떠한 방향을 잡고 이렇게 방송을 금지 하나 더 넣겠습니다. 방송 컨설팅 금지. 예, 아, 이거 아니, 그러니까 그쪽한테 네네. 하는 얘기는 아니고 자꾸 네네. 아까도 뭐 방송적인 얘기 좀 많이 하시던데. 예. 아, 그럼 일상적인 얘기를 할까요, 그럼? 예. 예? 여보세요? 잠시만요. 예예. 예. 예. 아니, 왜냐면은 요즘 막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코트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아, 예. 무엇 물어보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혹시 목소리가 좀 이게 좀 잘 안 들리는데요. 방송 중에 그 영상으로 봤는데 원에 둘레를 조금 공식을 모르시는 것 같아 가지고 그거를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려고요. 지금 와서 이제는 얘기할 수 있다. 예, 말씀드릴게요. 제가 둘레, 지름 이거 모르는 척 하느라 그때 엄청 연기했었고요. 그날 방송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저희 집에 흠이라는 제2의 매니저도 있었고 랄프랑 흠이랑 셋이서 그냥 깔깔거리면서 아유 바보들 좋댄다. 그래, 아유, 전화 끊었네. 예, 여보세요? 응, 알아. 네. 네? 여보세요?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아, 뭐야, 왜 자꾸 전화 끊기냐?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무엇이든 네,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꿈이 있거든요. 꿈이요? 예, 제가 지금 스포츠 마사지과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예, 스마과요? 스포츠 마사지과인데, 예, 스마과요? 네? 예, 스마과요? 예, 스마과인데, 네. 그 제가 이번에 편입을 준비하려고 네네. 그 중앙대학교 이제 스포츠과 쪽을 가려고 하는데 네. 그 제 적성에 맞으면은 거기에 올인을 하는 게 맞는지. 오, 이것도 뭔가 저한테 자의타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본인이 네, 잘 맞으면 본인이 하셔야죠. 아,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님. 저 코인 때문에 인생이 망한 것 같습니다. 아, 뭐 얼마나 투자하셨는데 뭐 빚내셨어요? 아니요, 빚낸 건 아닌데 제가 예. 20대 초부터 지금까지 일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한 3억 정도를 벌었는데 네. 고민해가지고 돈 다 잃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러면은 뭐 스토리를 좀 간략하게 요약해 주실 수 있어요? 코인에 들어가게 된 계기 그리고 원래 처음에 시드머니 얼마 있었고 내가 최고점 얼마 정도 찍었었고 뭐 때문에 무너졌는지. 아, 제가 21년도 이게 그때 1월이 완전 불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코인을 4월인가 5월에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도지 코인을 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화성한다 해가지고 저도 화성하는 줄 알고 제가 한 8천만 원 정도 처음에 투자했다가 네. 이게 한 900원 가더니 갑자기 꼬그라져가지고 아예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그때 페닉스에 와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네. 그때 한 7천만 원 손해봤었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아, 두 번 다시 코인 안 해야겠다 했는데 제가 또 돈을 계속 벌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게 잃은 게 자꾸 생각나가지고 네. 제가 또 힘들게 한 1억 정도 모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또 구현했다가 또 박살났고 또 요번에 또 투자했다가 선물로 다 박살나가지고 지금 돈을 다 잃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 잘은 모르는데 선물 같은 거 하면 그 제일 위험하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내동매매하면은 아, 한 방에 청소 안 되고 크거든요. 예, 뭐 3-4억 넣어놨는데 막 400만 원 강 빠지고 잠깐 세수하고 왔더니 700만 원 올라있고 막 이러던데요? 네, 오늘 또 샤워하고 보니까 청산당해가지고 한 지금 한 800만 원 잃었거든요. 아, 근데 자꾸 본전 생각나면 그런 거 투자하시면 안 되죠.
제가 이게 끊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런 돈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걸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가지고. 딴 적은 있어요? 아니요, 딴 적은 없어요. 계속 읽기만 해가지고. 자꾸 계속 읽는데 재미도 못 봤는데 계속 그거에 들어가는 이유가 자꾸 본전 생각나서 그런 것 같은데. 아, 예, 맞습니다. 예. 그래요. 뭐, 그러면 지금 돈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은 한 이제 한 200만 원, 통장에 200만 원 있거든요. 200만 원밖에 없어요? 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이제 30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20대 근데 초부터 1억씩 이... 막 1억씩 8천만 원씩 금방 뭐 모아 오시던데 하시는 일은요? 아, 제가 대기업 생산직 다니고 있어가지고. 기업이 혹시 어디 쪽인지? 아, 자동차 하이닉스? 쪽입니다. 아, 자동차요? 예. 자동차. 근데 이게 제가 20대, 연봉이 20대부터 어떻게 되세요? 지금까지, 연봉. 제가 지금 한 세금 받을 거다 받고 하면 한 7천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 와, 7천만 원? 연봉 7천이면 엄청 잘 버시는데? 아, 근데 이게 20대를 버는 게다 이러니까 어떻게 다시 또 시작해야 할지 싶어가지고. 아이, 근데 뭐, 저, 20대 그 10년에 그 뭐, 벌어놓은 돈을 싹다 날리고 나니까 현타하고 뭐 그런 건 알겠지만, 뭐 본인의 뭐 선택이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깔끔하게 잊어먹어야지 뭐 누가 그거 보장해주겠어요. 그냥 일단은 연봉이 높으시니까 다른 분들, 그러니까 평, 이제 좀동 나이 때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건 돈 나올 곳간이 계속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일단 뭐 차도 사시고 뭐 근데 차도 있으시고 자가도 있으세요? 아니요, 제가 원래 처음에 집 살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돈 지금 그런 불려가지고 더 돈을, 좋은 데 가려고 하다가 예, 그런 돈을 다 잃어가지고, 이게, 남들은 30대 되면은 한몇억다 들고 있다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현타가 와가지고, 도파민에 완전히 그냥 예 중독되셔 버렸네. 이게, 너무 대책도 없이. 주변에 근데 상사라든지 주변에 이렇게 좀뭐저 동료분들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하셨을 텐데 주변에서 뭐 만류도 하고 뭔가 괜찮은 솔루션들을 그래도 다 배운 사람들이고 하니까 사내에서 그래도 그런 얘기 좀썰좀 풀고 그러면은 좋은 좀 피드백 좀 받으셨을 텐데 예,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예. 안 그래도 주변 형들한테 욕 엄청 많이 먹었었거든요. 두번 다시 하지 말랬는데도 제가 또 해가지고. 본인이 조절이 잘안 되는군요. 이게 자꾸 본전 생각하니까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돈을 그러면 어머니한테 맡기세요. 돈을 버는 즉 뭐야 버는 족족 그렇게 코인해 가지고 날려 먹으니까 재미도 못 봤는데 호구짐만 하셨잖아요. 10년 동안 어떻게 보상 받으실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시고 어머니한테 돈 맡기세요. 근데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면은 희망이 있을까요? 아니, 그 본인이, 아니, 당연히 그 20대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시드머니 한 2, 3억까지 만들어냈는데 그 돈이 어디 쉽습니까? 32살에 뭐, 2, 3억 가지고 있는 것도 대단한 건데, 일단 그돈다 날려고 지금 200만 원밖에 없으시니까, 좀 훌훌 털어내시고 부모님한테 돈을 계속 맡기세요. 매 달마다 돈 들어오면은. 일단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예. 안타깝다. 제가 욕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욕해 주시니까 예. 괜찮네. 여보세요? 네, 들리나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인방이랑 유튜브 있잖아요. 네. 다른 사람 걸 보고 싶은데 인터넷 형 것만 보게 방송 되는 거거든요. 유튜브를 다른 사람 좀 뭔가 견문을 좀 넓히고 싶은데 다른 선택지도 많은데 제 방송만 계속 보게 된다. 네, 그게 좀뭐 신종 고민이에요. 플러팅인가요? 아, 예. 아니, 플러팅이 듣는 아니라 제 통화로.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긴 한데 네. 왜 저에게서 만족이 안 되면은 다른 데를 찾을 텐데 뭔가 근데 이제 끊어내고 찾으려는 싶은데 끊어낼 데까지. 수 없는 그런 존재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 방송이 네, 그걸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요즘 너무 방송인데 재미가 없어서. 요즘 제 방송이 뭐 이렇게 좀 유익하지 않나요? 아, 요즘 못 보겠어요. 왜요, 왜요? 아니, 맨날 50만 하니까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방송 찾아보셔도 좋죠. 그냥 나가기 누른 다음에 방송 리스트만 봐도 볼게 지금 수두루 없어요. 다 빽빽인데. 게임만 해요.
다 게임만 하고 무슨 술집도 아니고 여자들 세워도 몸방송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은 오슈나 보셔야겠는데요. 아 그거 질려서 못 보겠어. 토악질나요 진짜. 매번 주제가 바뀌는데 재밌는 주제 얼마나 많은데. 아 옛날에 그런 방송이 아니었는데 맨날 오시마니까 이거 정신병 걸릴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러면은 뭔가 인터넷 방송 말고 유튜브를 좀 보세요. 유튜브 재밌는 거 되게 많던데. 아 유튜브 형밖에 안 봐요. 그 날짜선에서 옛날 것만 봐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제가 좀 뭔가 만족감을 드리기 위해서 다른 콘텐츠도 좀 개발을 하긴 해야 될 텐데. 그리고 작은 부탁이 있는데 오시는 예. 아 알겠거든요. 네? 오시는까지는 이해하겠거든요. 예예. 예, 예. 이미 걸리신 것 같은데 가까운 병원 가보세요. 이 심한 새끼야. 보였어요. 아. 예. 알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은 오슈를 안 했잖아요. 아 근데 게임 좀 그만해요. 진짜 못 보겠어. 게임은 진짜. 아 근데 본인이 너무 자기 의견만 피력하고 그러면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가 돼요? 아 근데 시청자 수가 말을 해주잖아요. 게임하면 800만 되니까 시청자가. 근데 뭐 제가 게임하는 시간도 막 4, 5시 넘어가지고 완전 새벽이지 아침 되고 그런 시청자 쫙 빠지는 시간인데. 넘잖아요. 네? 오슈는 5시에 넘어도 1000명 이상을 유지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되게 뭐 우상향을 그래프를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빡 찍으려면은 뭔가 자극적인 거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막 해주면 안 돼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자극적으로 계속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은 제 스스로가 너무 깎여 나간다는 느낌이 들고 이 생활하면서 현타가 와가지고 아마 방송 오래 못할 거예요. 뭐 어제처럼 월드컵을 한다던가. 월드컵 좋은데 월드컵 풀 영상 봐봐요. 조회수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 계속 타협점을 찾고 있어요. 근데 약발방은 제가 이제 도저히 나이 먹어서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고. 약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고민을 좀 해볼게요. 이게 한 달 정도 안 보니까 이제. 아휴, 너무 징징거리셔서 전화 끊겠습니다. 네. 기분이 나쁘진 않는데 뭐 같은 얘기 계속 하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우, 세 번째 코순이 분이네요. 안 들리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네네. 반갑습니다. 신기하다. 네네. 아, 네.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아, 저 청주 살고요. 청주요? 네, 그리고 94년생이에요. 94년생. 말투가 좀 되게 느리신데? 느릿느리다신데? 혹시 술 드셨나요? 아니, 아주 떨려가지고. 아, 떨려서. 맥주는 먹고 왔어요. 아, 맥주 먹고 왔어요? 네.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네? 하시는 일? 왜 이렇게 떨리지? 대학교에서 일해요. 대학교에서 무슨 일 하세요? 교직원이에요. 와, 교직원분이 또 이렇게 방송을 봐주시는구나. 뭐, 유익한 게 일도 없지 않아요? 본인 좀 뭔가 정서랑 맞나요? 잘 때 켜두고 자요. 아, 잘 때 약간 켜잠제 하시는 분들이 중에 하나구나. 네. 제 방송에 켜잠충들이 좀 많긴 해요. 네, 저 약간, 근데 저. 네네. 옛날 그, 한, 고등학교 때부터 봐가지고, 제가. 진짜 오래됐네요. 네. 아니, 근데 저기, 그러면 저, 뭐야, 뭐, 결혼 안 하셨어요? 같아요. 결혼 안 하셨어요? 결혼 안 했어요. 결혼 안 했고 네. 지금 제가 94년생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봤으니까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좀 오래 봤어요. 아. 그때 오빠가 그때 도미노 피자 저기 네. 제 말을 전혀 듣질 않는군요. 네? 제 말을 전혀 듣질 않는군요. 어떤 거? 죄송해요. 어떠셨어요? 아니 술을 좀 드셨네. 맥주 한 잔 정도가 아니야. 지금 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굉장히 짙게 느껴집니다.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죄송해요. 아무래도 교직원 분이시고 하다 보니까 술 좀 깨고 다시 이야기하자. 얼른 집이 자라. 대화를 좀 이렇게 예, 좀 일방적으로 하시는 경향이 좀 약간 있으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어떤 분이에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 이제 아무래도 방송 이제 화면으로만 보고 항상 목소리만 듣고 하던 사람인데 이제 1대1로 소통을 하니까. 니까 뭐 좀 잘 안 될 수가 있죠. 전화가 예, 대화가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예전에 제가 뭐 그 도미노 피자 시킬 때 그 토핑 추가하고 막 이때부터 봐주셨다는 얘기잖아요.
아,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이 그거여서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아, 도미노 피자 잘 먹는 방법. 아니,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 그, 오빠가 그 토핑, 그 추가했던 거, 그거 네. 말해가지고, 그때 고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반반 하프하프 해가지고, 좋게 말해줄 때 끊고 그 잘하고, 이 여자야 말만 해, 진짜 시바짝치네. 네, 그게 제 기억이 남기는 해요. 근데 오빠 고등학교 때부터 방송 보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갑자기 떨려가지고 살짝 혈중 알코올 농도 높을 때 전화를 한 거는 맞기는 해요. 예, 예, 좀 그런 건 느낌 좀 있고. 네. 아, 근데 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그 다들 시청자분들이 지금 전화하신 분뿐만 아니라 다 개개인이 또 기억이 남는 아무래도 방송 시간을 굉장히 오래 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연차로만 15년 차인데 당연히 네. 예, 좀 추억에 남는 그런 그 좀 파편들이 많이 있겠죠. 네. 아, 네, 맞아요. 그래요, 그래요. 아니,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좀 방송 좀 꾸준히 좀 시청해 주세요. 네, 근데 그 네네 고민이 오늘 약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니면 네네 좋습니다. 고민 얘기해 봐요. 예. 아, 네. 네. 어, 약간 고민인데. 네. 그 제가 연애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네. 근데 네 살이 어려요. 네? 네 살이 어린데. 아, 네 살 연하 남자예요. 네, 근데 네. 솔직히 저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 좀 결혼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어리다 보니까 만남을 지속을 해야 되는지 안 하는 게 맞는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애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60일? 아, 너무 일찍이다. 아니, 어? 6개월도 아니고 지금 60일 만나고 나서 이 남자가 결혼할 남자인지 안 하는지 그걸 먼저 보고 나서 아, 이 남자가 싹이 보인다. 그러면은 빌드업이라는 게 필요한데 빌드업도 전혀 없이 그냥 무전술이네. 클린스만이세요? 아, 네, 그게 아니고 약간 이게 아니, 전술도 없이 그냥 뭐 만날 때 조바심이 아, 생기는 예.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해요, 공감을 하고 아무래도 네. 여자분들이 더 심할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네, 공감은 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선을 정해놓고 만나면은 될 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 처음 만날 때 남자한테 저기 너랑 나랑 네 살 차이 났는데 뭐 솔직한 말로 나는 이제 결혼 이제 혼기가 차가고 있는데 너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이나 그런 게 전혀 없이 나랑 계속 그냥 책임 없는 쾌락만 즐길 거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남자 입장에서 부담스럽죠. 아,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건 말 안 했고 살짝 자연스러운 식으로 물어보기는 했었어요. 너무 남자 부담 주지 마시고 어리니까 아무래도 좀 그 남자는 뭐예요? 뭐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네, 근데 뭐 그래가지고 그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해가지고. 아니 좀 약간 좀 뭔가 저그 대화가 이게 좀 오래 말씀하시면 횡설수설 되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좀 듣기 모드로 좀 들어주세요. 이제는. 네. 예. 남자분이 4살 어리면 이제 본인도 연상이고 하다 보니까 혼기가 차는 부분에 대해서 조바심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60일밖에 사귀지 않았는데 벌써 그런 걸 얘기하고 결혼 안 할 남자면은 내치고 결혼할 남자만 만나고 그러려면 결정사에 가셔야죠. 자연스러운 연애로 이루어지는 그런 결혼이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또 부가적으로 결혼하려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 겁나 받아요. 저도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다가 집어 던진 경우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결혼에 대해서 본인도 조금 더 심사숙고해 보시고 이 남자가 진짜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하면은 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잘 하셔야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아,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형님, 그 궁금한 게 있어서. 네네네. 혹시 그 형님이 생각하시는 그 남자의 알파메일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전화 끊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짜장면 두 개랑 예. 탕수육 대짜 하나. 예. 아까 배달 가. 여보세요? 어, 형 팬이에요. 아이고, 정말 안돼 형 제발 한 번만. 여보세요? 어, 아이 전화 끊겼다. 네, 여보세요? 어,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말씀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 예, 말씀하세요. 그 코트님께서 돈을 되게 잘 아끼셔서 많이 모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돈을 많이 모으신 비결이 뭔가요? 돈을 어떻게 하면 잘 아낄 수 있나요? 일단은 돈을 안 쓰는 게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식비로 돈을 많이 쓰는데 버는 돈에 비해서 나가는 돈이 이제 그만큼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네. 아끼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출을 줄이고 쓸데없는 지출 줄이고 예, 대답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 근데 그 절제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잘 절제를 할 수 있을까요? 좀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어렵게 살았어 갖고 돈의 네네. 소중함에 대해서 좀 꽤나 진지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고요. 절약이. 네네. 예, 그렇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돈을 버는 재미가 있어야죠. 예, 돈을 버는 재미. 쓰는 재미가 제일 훨씬 크긴 한데 앞자리 수 바뀌고 그 다음에 자릿수가 늘어나고 그거에 조금 집중을 해보면 버는 재미도 있고 또 나중에 좀 미래를 자연스럽게 미래를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가 마련이 되는 거니까 돈을 좀 안 쓰고 모아보세요. 질문 수준이 특수반 친구 같은데 톡 돌리기 전에 디비자라.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너무 비난해가지고 조금 어리숙한 친구들 전화하면은 무슨 경계선 지능장애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채팅창에서 너무 심하게 얘기해버리니까 전화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아, 너무 장난톤이야. 레이더. 어. 개청자 레이더가 돌아가가지고. 여보세요? 형.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저 고민이 있는데요. 어떤 고민 있으세요? 아니, 목소리가 선천적으로 이래가지고.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래도 제 잘못입니까? 네, 예? 말씀하세요. 예? 포항이시요. 말씀하세요. 팬입니다, 대훈이 형.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뭐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아이, 아까 장난했던 사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그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예예. 예, 예. 예, 그 코트님께서 이제 인방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예예. 예, 예. 예, 이제 성공하셨는데 이제 태몽이 이제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뭐 어떤 거요? 태어났을 때 이제 태몽이 뭐였는지. 아,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으실 때 태몽이요?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저기 그저 태평양에서 예. 태평양 엄청 넓디 넓은 그 바다에서 거대한 잉어가, 황금 잉어가 하늘로 승천하면서 용으로 바뀌어가지고, 예, 그러면서 천지개벽이 일어나면서, 예, 뭐, 번개가 막 치고, 예, 대지가 흔들리고, 그러면서 뭔가, 예, 세상이 뭐, 이렇게 열리는 그런 꿈을 꾸셨다고 하던데요. 아, 역시 성공하신 분이나 역시 태몽도 뭔가 좀 남다르네요. 그런가요? 갸라도스냐, 니가 예. 태우나. 예. 아니,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형, 제가 고등학생인데. 전화 끊었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네, 여보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네, 형님. 예. 진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개돼지 정식을 만들 때 달걀 후라이를 몇분 정도를 데파가지고 해가지고 해야 되는지.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네네, 말씀하세요. 네, 코트 형님. 네. 형님 패턴 알려드려요? 제 패턴이라는 거 이제 방송 키고 끌 때까지의 그 패턴이요. 네, 형님이 매번 잠깐. 하시는 방송 패턴. 잠깐. 제가 해도 될까요? 아, 예, 제가 먼저 아, 할게요. 내가 제가 먼저 할래요. 해볼게요. 아, 아, 제가 제가 할래요. 아, 안 일단 하면 나 전화 방송 시작 끊을게요. 5분 전에 전화 굿퍼리 끊을게요. 쿠. 자꾸 약발방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전화 안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보세요? 살좀 빼세요. 예. 예, 그냥 저를 추앙하세요, 여러분들. 저를 추앙하세요. 예, 왜 자꾸 저를 바꾸려고 듭니까? 아,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네네. 예, 코치님, 그 고민이 있는데 네네네. 이제 쿠팡 이츠로 배달을 시켰는데 이게 시간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거 전화해가지고 뭐라 해야 될까요? 지금 30분 더 아, 근데 늘어나는데. 그게 개인 업자들이 또 예. 있어요. 이게 그냥 이제 그 라이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이제 그냥 진짜 모닝 같은 거 타고 다니시면서 약간 부업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아. 분들 한번 잘못 잡히고 걸리면 짜증이 엄청나죠. 이분 아, 이명박 그렇군요. 성대모사 잘할 때 아, 예, 한번 감사합니다. 시켜보시죠. 네네네. 쿠팡 네. 이츠로 하지 마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아, 좀 목소리가 좀 약간 졸리셔서 약간 잠기신 것 같아요. 예, 자다가 깼는데, 자다 깼어요? 네, 이거 하고 그럼 계셔가지고. 자기 전에 방송 틀어놓고 주무셨나 봐요. 맞아요. 아, 역시 진짜 켜잠 하시는 분들 진짜 많다. 켜잠을 저희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저를 자꾸 잠잠해서 방치시켜놓고 방임한다는 느낌도 사실 들어갔고,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아, 그만큼 편안하다는 거구나. 네, 이런 느낌도 목소리가 있지만, 포근해서 아, 목소리 일정한 톤이라서 좀, 네. 예, 그래요. 목소리 좋은 거는 제가 또 아프리카에서 알아주죠. 실례지만 사랑해 한 한마디만 6, 7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 마지막 풍선입니다. 사랑해. 만났었거든요. 저희가 6, 7년 전에 만났다고요? 네. 저 혹시 뭐 폭로 같은 거 하실 건가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니,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요새. 진짜 실제로 만났나요? 네, 그 제가 역으로 통화. 질문 조금만 더 할게요. 죄송해요. 아, 저 아실 거예요. 6, 7년 전에 저희가 만났고, 6, 7년 네. 전에 저희가 어떤 그, 그러니까 그좀 사귀었나요, 혹시? 한 1, 2주가량? 아, 그러면은 제가 한참 좀 이렇게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사귀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예. 아, 일단 제가 말씀, 요새 잠깐만요. 자, 진짜 죄송해요. 제가 한마디 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죄송해요. 일단 미안해. 일단 내가 그때는 진짜 막 생각 없이 막 만나고 외로우면 막 아무나 만나고, 그러니까 그쪽이 아무나라는 건 아니지만
불특정 다수의 여성분들과 최대한 많은 연애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뭔가 결과값을 내가지고 빠른 결혼을 하려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맞았어요. 있었어요. 그때 엄청 급하셨어요. 예, 미안해요, 미안해요. 근데 지금 그때는 제가 참 철없었던 시절입니다. 예. 아니, 근데 요새 아예 그게 바뀌셔서. 예, 좀 많이 진지해졌어요. 서로 나이도 먹고 했으니까 얼굴 한번 다시 보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아, 진짜요? 예. 지금 약간 좀 그 시기는 많이 지나신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이제 또 솔로로 지낸 지 이제 1년이 네. 다 돼가긴 하고. 그냥 그런데 잘 지냈나 이런 느낌으로. 아, 이제 예전에 네. 잠깐 서로 철없을 때 봤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둘 다 어느 정도 성숙해졌으므로 뭐 맞아요. 만나서 차 한 잔 정도, 커피 한 잔 정도 맞아요. 하는 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제 저도 30대에 들어서 이게 근데 저희의 대화를 지금 1700분 넘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다 보니까 네. 일단은 저 묻고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방송이라서 말을 못 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아 그럼 제가 진짜 저 번호를 좀 저기 저장을 할게요. 잠깐만요. 아, 예. 아, 저 번호가 바뀌어서 아, 지금 이 번호 아니에요? 그전 번호는 차단하셨고요. 아, 제가 차단했군요. 아, 네. 진짜 그때 정말 제가 되게 확실한 사람이었나 봐요. 예, 네, 보고 예. 싶다고 했는데 안 갔다고 꺼내라고. 아, 그 거기까지는 좀 폭로인 것 같고요. 네, 그런 얘기 좀 자제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랄프야. 예? 이거 저는 번호 저장 좀 해. 나 진짜 눈이 안 보여 갖고. 어, 이거 좀 저장 좀 해봐 봐봐. 카톡 주세요. 아, 그래 알겠어요. 고마워요. 아 잠깐만 끊으면 안 돼. 잠깐만 지금 잠깐만 번호만 봐. 나도 잘 뭐. 그지 지금 번호가 잘 안 보이지. 보여? 잠깐만요. 어. 자 여러분들 이상한 상상의 나래를 키우지 마시고 제가 그때 어땠는지 예 오케이 오케이 자 저기 나 연락 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여러분들. 일단 말씀드릴게요. 아, 너무 당황스럽네. 잠깐만. 일단 이거 좀 전화 잠깐만 받고 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스킨십을 해본 적이 있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자자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제가 진짜 철없던 시절에 이제 그 제가 개인 방송을 완전 추구하잖아요. 제 방송의 방향성이 언제나 뭐해? 네? 네네네. 어 그 혼자 항상 하다 보니까 그 이제 방송하고 나서 뭔가 좀 공허하거나 외롭거나 약간 그런 감정이 들 때 이렇게 제가 무슨 먹잇감 찾듯이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들어가가지고 아 어디 뭐 괜찮은 사람 없나 해가지고 막 검색하고 DM 보내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예, 박수를 치려고 하는데 피해버리면 소리가 안 나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이거는 쌍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쌍방이 아닙니다. 아니 쌍방입니다. 이건 쌍방.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예예. 예, 예. 어, 네, 어 쌍방, 쌍방입니다. 아, 예예예. 예, 예. 어, 뭐해? 그냥 죄송합니다. 혹은 과거의 추억이죠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걸 이 시바라 닥쳐. 예. 그때 사실 이제 아 그래요 뭐 책임 없는 쾌락을 많이 즐겼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누군지는 기억나냐고? 기억 안 나요. 예. 기억 안 나요. 예. 솔직히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만났던 사람들
짧게 스쳐 지나간 사람들 다 기억할 수 있어요? 다 기억나세요? 이름 기억하세요? 얼굴 기억하세요? 부럽네요. 다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가지고, 예. 부럽네요, 여러분들이. 전화데이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전화데이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